안녕하세요. 보양나무 뿡입니다. 오늘은 제 15차 난초물주기 이행 지금부터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 가틀리아는 오래전에 제가 일본에서 구입한 건데 교배종이에요. 교배종인데 꽃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올해 꽃이 몇 송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송이, 열 송이 붙었습니다. 열 송이 붙던데 이렇게 큼지막하게 피주니까 정말 막 감동입니다. 이래서 아마 꽃들 키우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멋있죠? 한번 봐보세요. 제 얼굴만 압니다. 제 옆에 얼굴만 한 건 조금 뻥이고 제 주먹 갖다 대 보겠습니다. 주먹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하고 그죠? 손바닥보다 더 넓죠? 아직도 뒤에 이쪽에도 꽃이 필 게 아예 남았고 여기에 부양에는 이런 것도 있답니다. 여기에 보이시죠? 참 진짜 좋은 아침입니다. 이래 상쾌한 아침에 이런 자연의 속에서 이 동식물이 같이 공존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참 그리고 제가 전시회 때 조금 너무 무리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뭐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몸살이 와가지고 이때까지 쩔쩔매다가 이제 겨우 지금 정신질에서 아직도 지금 회복 중이에요. 회복 중이라 가지고 조금 영상 찍으시는 동안에도 다소 음성이 불편하시다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있는 이제 요 해가지고 건강에 많은 이제 시청자분이 염려를 해주신데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벌써 제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게 새롭게 이제 느끼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시회 이제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 후기를 제대로 제가 작성을 못하고 했는데 가틀리아들이 지금 새롭게 지금 아마 다음 주가 최고로 피크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선명하기 좋죠. 아침에 일찍 하면 이렇게 참 좋습니다. 이게 노빌리오 한번 봐보세요. 이 대주에서 이게 이만큼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에 뒤는 아직까지 조그만한 게 이제 지금 생겨가지고 나오는데 아마 이것도 꽃 피면은 볼만할 겁니다.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아니었습니까? 꽃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피었으니까 올해는 이게 그 한쪽에는 네 송이 한쪽에는 다섯 송이 전해졌으니까 지난해만큼 그게 커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래 가지고 두진석고가 있습니다. 아필리오 이쪽 보이시죠? 요거는 저희 일본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해놨는 건데 이게 제가 사서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잠깐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배종인 것 같아. 국내에서는 흔히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 아필리움이라고 파는 거는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거의 한 90%가 교배종이에요. 로디게시하고 아필리움하고 교배종 3차 교배를 시킨 거예요. 제가 그 예를 자주 보여드린다면은, 여기에 잎 끝에, 이렇게 이 실핏줄, 네이스를 다는 거는 거의 그 노디게시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니까. 그게 교배종인 거라네. 국내에서는 이걸 아필리움이라고 그냥 이래가지고 무작위로 파는데, 아필리움이 아니고 노디게시하고 아필리움하고 교배종이에요. 저기 이제 부양에 가기 전에 저 끝까지 한번 보게. 우리 버스 맨날 이제 사진만 이래 가지고 쭉 보여주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있습니까? 이걸 쭉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당겨보는 것 보면은, 부양에는 이렇게 맨날, 매일매일, 매일매일 전시회입니다. 이게 오시는 고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오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부양에는 이처럼 많이 있습니까? 이 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하고, 아, 이거 빨리 다 팔지 왜 안 팔고 안 있습니까? 이렇게 줍니까? 그걸 뭐, 다 안 팔고 안 있습니까? 뭐, 장사가 안 되시는 모양이죠. 뭐, 물론 뭐, 장사 안 되죠. 요즘 이 시기에 뭐, 누가 있습니까? 이 고가들 빛들, 그 꽃들 누가 사가시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저는 이래가지고, 요게 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꽃과 함께 살아야, 그죠? 내 존재감이 아니십니까? 있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꽃들 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에 이제 쭉 돌려보시면은 우리 부양의 꽃 폭포, 얼마 전에 부양 꽃미남이 이제 이야기했던 아니십니까? 꽃비. 아마 다음 주가 꽃비가 완전히 아니십니까? 꽃비가 내릴 것 같아요. 꽃 엄청나게 지금 달았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다시 가서 보면은 꽃 한번 봐보세요. 정말 꽃비 맞고 싶죠? 오세요. 꽃비는 다음 주입니다. 아, 여기에 우리 부양에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는 아이들이, 요는 요렇게 피는 아이들이 오리지널이에요. 요 오리지널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요는 아이들은 노디게시 교배종이에요. 지금 이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거, 여기 자세히 보면은 레이스를 달고 있는 이런 아이들은 노디게시하고 아필렘하고 3차 교배예요. 교배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요는 아이들은 이게 원종, 오리지널 원종이 안에 미색이 약간 들어가는 요는 원종이고, 색깔이 약간 들어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여기는 쳐다보면은 레이스가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오리지널이에요. 이 색깔이 약간 들어가 있어도. 그런데 이제 그걸 잘 아시고 구분을 잘 아시고 있습니까? 사실 구매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도 저는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요는 아이들은 그 노디게시 교배종이에요. 이 시중에 다니는 것들. 그죠? 자,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그 제가 이게 여기서 촬영을 하지만은, 촬영할 때마다 아니었습니까? 거의 새로운 것들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아니었습니까? 활짝 피해주니까. 그죠? 이 아이가 향이 진짜 강하게 나는 겁니다. 이게, 저희 집에도 지금 한 두세 화분이 있는데, 아마 국내에는 아마 요 품종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없는데, 향이 진짜 아니었습니까? 코끝들, 그거는 밤낮 주야로 아니었습니까? 향이 다 풍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꽃을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모닝 글로리가 이제, 서서히 막을 낼 때가 되었습니다. 수황한데 요것도 요번 겨울에 저쪽 사천 매장에서 추위를 완전히 겪고 지나왔던 아이들이에요. 겪고 지나는 게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는데, 지난해보다는 조금 많이 있습니까? 덜 피었습니다. 덜 피고, 여기에 지나가면서 꽃 하나 예쁜 거 하나 보이겠습니다. 신코나라, 셀룰레아 블루스타입니다. 블루스타인데, 여기에 위에서 보면 엄청난 대주인데, 지금도 계속 꽃들은 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의 꽃들 올라오고 있는데, 이 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이거는 감상용으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여기에 이제 재고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루비센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인데 아주 색깔이 진해가지고 요거는 하나 이제 제가 선별을 해봤었어요.
예, 이 아이들도 진짜 향이 진하게 나는 아이들. 요런 것도 소형종 요런 것도 오키다리움 안에서 들어가는 것 보면 아주 예쁘게 필것 같아요. 아주 예쁘죠. 누데마니아 티포인데 아, 꽃 큽니다. 꽃이 어제 아래 내가 자료 재보니까 24cm 나왔었어요. 자료 재보니까 24cm 나왔는데 볼만합니다. 아, 여기에 아나소뭄 알바 거드리지게 피었습니다. 아, 옆에 서니까 벌써 아나소뭄 향을 풍기기 시작합니다. 후톤입니다. 아, 여기도 꽃비가 곧 내리겠군요. 그죠? 꽃비가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꽃비가 곧 내릴 것 같습니다. 네스트입니다. 림밍의 그 일종인데 이거 알바예요. 야, 많이 피습니다. 많이 피고 프리밀리움도 끝내주기 허드러지게 피어가지고 이제 생을 마감을 합니다. 풀첼럼 알바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창 피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꽃이 좀 많이 달았습니다. 아직도 필 때가 많이 남았고, 여기는 드디어 꽃비가 내리고, 한참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장마입니다, 장마. 저 안에 보면은 네스트 아노소뭄 아마 다음 주에는 엄청나게 필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부양의 금채입니다. 노빌. 뭐 요즘 많이 있습니까? 이그 시중에 노빌 알바라고 하는 건데 알바는 아니고 여기에 따로 아마 따로 이름이 있을 거예요. 희중염란 그 하이난네스 무이종이에요. 이제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요 아이들은 꽃들 자세히 보면 중투화예요. 중투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중투 무늬가 들어가, 이게 입장하고 똑같이 중투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조. 요거는 요 아이는 녹등보예요. 참 제가 부양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꽃들이 많이 이제 시들고 이제 그리 했는데, 요 아이들 노비는 틀리고, 요거는 이게 세미알바예요. 아무 바깥에 생기 전혀 없는 아이들이고, 요거는 카르니아. 가르니아는 지금 이제 요것도 탈색이 다 돼가지고 거의 수명이 꽃 수명이 다 됐습니다. 핀델리아놈입니다. 나팔순서꽃이야.
지금 이제 덴더러도 이게 검체를 넘어서서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 거, 검체를 넘어서 검체까지는 마무리가 돼.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크레독삼하고 이는 아노수뭄 쪽으로 완전히 만개를 할 것 같아요. 알보상견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부양에 주특기인 장미석고기 지금 꽃망울을 드디어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선라이즈도 찬다 보니 핀들레아 오클라툼입니다. 이거 야생산에서 그 채취했던 거 오래전에 제가 한 25년 전에 이게 그 수집해 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맹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든아이. 브리데시아늄 황우석 고기예요.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그래도 저쪽 안에도 계속 연타로 있습니까? 지금 아마 이게 한 오늘 내일이나 아마 세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이제 크레독삼들이 이렇게 꽃들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너무 올해는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아, 또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죠? 봐보세요. 아, 여기 오시는 고객, 그 시청자분들, 요거 보면 눈을 못 뗍니다. 어떻게 이래 조화롭게 이렇게 쫙 하수형으로 붙어 내려오는 거, 그 눈을 못 뗍니다. 요 아이들이 아마 이번 달 말까지는 아마 저기 호접란이 지탱을 할 것 같아요. 지탱하고 또 이제 또 새로운 아니십니까?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이제 돌아가겠죠. 여기에 잔 오렌스텐이라고 지금 아주 색깔이 진한 이런 아이들을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요즘 보춘이나 안 그러면은 요런 아이들 가져가가 보춘이나 또 프리물륜 같은 데 있는데 이제 교배 묘지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부양에는 우크라이나를 지금 굴피에 통굴피에 붙여가지고 활착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아마 제가 목표를 한 5개 정도 아마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제가 이번에도 이 감기 증상 비슷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그 곰팡이 알레르기랍니다. 봄 되면은 매번 이렇게 제가 행사처럼 이렇게 그걸 한 번씩 당하고 다니는데 이제 이제야 알았으니까 이제 조금 반응이 보이면은 빨리 하겠습니까? 조치를 제게 여기에 우리 부양 꽃비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번 일요일이 최고의 절정일 것 같아요. 정말 꽃 많이 붙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카탈리아를 다시 한번 더 보이겠습니다. 아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그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시면은 최고로 있으니까 딱 보이겠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이제는 저쪽에 안으로 물주기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물주기 영상은 지금 저번 주하고 별 다르게 없이 그렇게 간단하게 아니십니까? 뭐 물주기는 해가지고 큰 변화가 아직도 변화가 안 보이고 빠른 사람들은 입장이
신앙 입장이 벌써 폐해진다는 그런 분들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물을 조금씩 주셔가지고 살을 올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살을 올리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그, 지금 이제 노빌리오고 있는 꽃대가 올라오고, 나오고 있고, 지금 큰 변화가 저희들도 뭐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보이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라고 있고, 지금 물을 조금씩 주니까 조금씩 뭔가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신화가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이래가 찍었던 이제 목부에도 이렇게 이제 자라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나왔는데, 요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이래가지고 힘든 시기예요. 이때 물을 많이 줘버리면은 이 탄저가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적당량을 아니십니까? 주셔야 돼요. 말 그대로 꼬운다는 거 아니십니까? 꼬운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물을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새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일할 때는 이게 요렇게 할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영상을 찍을 건데 예쁘죠? 물주기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혼자 하니까 조금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번에 지금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물주기를 저 혼자 오늘날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 다소 카메라가 흔들리는 게 많을 겁니다. 여기에 보이시죠? 제가 항상 이래 가지고 요거 해 가지고 물을 주는 거 요거. 그죠? 이렇게 하나 뿌놓고, 우려가 한 30분 전에 아마 우려야 될 거예요. 물 주기 전에 이제 신화가 뭔가 조금 보이죠? 그죠? 보이고, 뿌리 자라 올라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뿌리. 여기. 그죠? 뿌리. 크게 올라가죠? 뿌리. 그죠? 뿌리도 세 가닥이, 네 가닥이, 요거는 네 가닥 떨어가지고 요쪽에도 반대편으로도 뿌리가 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넓어가지고 이게 전에 이래가지고 제가 말씀할 때 이 수태는 진짜 손 밀도가 아주 좋아야 돼. 그 우로 뿌리가 스치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해야 되지. 나는 보통 분들은 이래가지고 뿌리를 많이 묻어버리면은 나중에 안 있으면 얘들이 난들이 안에서 물이 들어가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이렇게 뿌리를 살짝만 먼저 난을 그 해주고 뿌리 그 수태를 해주고. 뿌리를 나중에 이제 그 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물이 약간 우러 나왔죠. 자, 이제 물 주겠습니다. 오늘은 한 컵 주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뭐 거의 물 얻어먹도 못 했는데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무 잔인하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 잔인하게 고통을 주면은 또 모릅니다. 이게 이 아들이 또 꽃들어 한 번 더 나올지도 모르고, 한 번 더 줘보겠습니다. 아까는, 아마 이번 그, 아이고, 물이 거의 들어가지를 않았네. 이번에 물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잘 들어갑니다, 물. 물을 안 줘가지고 입에서 탈수 증세가 오가지고 좀 쪼글쪼글 합니다. 그래도 뭐 나중에 여름 장마 때 되면 요게 다 폐지니까 그렇게 심하게 이제 이래 가지고 염려 안 하시고 뭐 물 좀 적게 주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반컵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부으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영상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한번 더 할 거고,
저 지난주에는 저 요 아이를 물을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었는데 이번에도 제 느낌상으로는 건너뛰는 게 맞는데 이게 구독자님 시청하시는 분 이게 혹시 또 뭐 제처럼 물을 안 주가지고 뭐 죽었니 언더니 그럴까 싶어가지고 물을 한 컵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을 주면은 요 신하들이 급격히 자라지를 못할 거예요. 지금 물을 지난번에 물을 안 주나니까 수태가 물을 빨고 들어가질 않네.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요 안에서 지난주에 물을 안 주니까 지금 뿌리는 지금 바로 떨었습니다. 물을 조금 적게 주면은 뿌리는 굉장히 잎은 내립니다. 잎은 조금 탈수 정신에 비슷하게 이렇게 오는데 그런 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요리 하나 놓고 또 저쪽으로 뒤를 밀어 놨겠습니다. 이제 물 다 들어가게끔. 요 아이들도 오늘은 물을 한 컵씩만 주겠습니다. 한 컵씩만 주고 그냥 가겠습니다. 수태가 바삭바삭 소리가 납니다. 바삭바삭 소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전혀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밸브가 빵빵하기 때문에 혹시 아니십니까? 저렇게 크면 화분이 크면은 죽을 텐데 그죠? 이게 정말이지 여기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12월 달에 죽었는지 나중에 살았는지 이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봐보세요. 이제 지금 신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나오고 신화 나오고 그죠? 신화 나오고 그죠? 지금 이때 물을 많이 줘버리면 신화가 작아집니다. 지난해보다 아마 작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물만 해가지고 선만 일주일에 한 컵 정도씩 해가지고 선만 보충만 시켜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해가지고 제 15차 남초 예약 물주기 아니십니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는 하고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고 새로운 한 주 새롭게 시작하시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아침 출근 전이라 가지고 조금 뭐 안전운전 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